앙금 안녕하세요. 이재영님 안녕하세요. 오예준님 안녕하세요. 은인님 안녕하세요. 김민성님 앙금. 요새 12월 19일에 레지던트 모집 때문에 저희가 전공의 시험을 봐야 돼요. 인턴 시험이 있어요. 레지던트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좀 합법적으로 안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라이브를 키면 되네? 요 오땅님 요새 최대 관심사는 비트코인 이 물려가지고 사실 제가 물린 건 퀀텀이에요. 퀀텀이 오르는 게 제 최대 관심사인데 요새는 말턴이 돼가지고 그 이제 소문이 다 났어요. 제가 유튜버라는 사실이 어디 가면은 지금 맞자 템프시로 셋 맞죠? 그러면서 처음에 옛날에는 맞죠 하면은 뭐지? 뭐가 맞죠지? 뭐지? 뭐 내가 뭔 일 썼나 했는데 아 유튜버 맞죠를 물어보는 거구나. 에 그렇게 했습니다. 에 맞습니다. 유튜버 뭐 처음 보세요? 이러진 않죠 제가. 이러진 않고 에 맞습니다. 에 감사합니다. 에 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세요. 진정한 저의 팬은 맞죠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하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절 만나요. 뭐라고 하겠어요? 맞죠? 맞죠? 이러겠어요? 진정한 팬이 한 분 계시는데 그 팬은 저한테 맞죠를 안 했어 처음에. 일단 저한테 말을 잘 못 거셨고 친해진 다음에는 꼭 하나 해보고 싶었다. 뭐냐? 갑자기 오셔가지고 앙금? 손편지는 병원에서 손편지 준다? 그러면 인턴들은 어떤 거라 생각하냐? 뭐야? 들신 장부인가? 아 뭐야 또 선생님 손편지요 113673 금닥터 PCD 드레싱 적혀있어. 개짜증나. 누가 안 하고 왔지? 루이어702처럼 님처럼 웅성웅성 유튜버래 뭐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선배님. 올해 실기 붙은 판동모 후배입니다. 몇 년간 영상 구독하면서 본과 시절 많은 힘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본사야? 실기 붙어서 본사겠네. 죄송합니다. 반말은 꼬맨나싸이 하고 제 거를 봤는데 힘이 돼요? 힘이 된 영상은 안 찍었는데. 내 거 보면 의대 그만두고 싶지 않았어요? 별로 힘이 된 영상은 찍지 않았는데 어디서 힘을 얻었어? 제 인스타 그냥 팔로워하시 마팔은 안 합니다. 셀럽이잖아. 셀럽 감성 인정해줘야지. 나도 약간 이제 구독자 17,000명에 그 인스타 라이브 그 공지 안 하고 때려도 70명 들어오는 그런 셀럽 느낌인데 마팔은 좀. 셀체님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인터뷰를 신청하셨어요. 사실 제가 인터뷰를 할까 하다가 제 실제로 보면은 영상에 비해 대단히 못생겼다는 평이 자자해요 사실. 어디에서 그러냐 이제 인턴 당직실 자자합니다. 우리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랑하는 인턴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형! 핸드폰 들고 어딨음? 이지랄 이지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진 않고 너 몇 학번이지? 어디 학번이지? 너 학교 그렇습니다. TV 절대 안 나오세요? TV 나갈 일이 있을까요? TV 나갈 일이 별로 없어요 살면서. 금닥터 TV 나오잖아.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새 그 중환자실은 면회가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중증도 높잖아요. 심심하시니까 패드를 좀 드리거든요. 병원 원내 패드를 좀 유튜브. 근데 내 동기 말로는 그 어떤 환자 한 분이 금닥터를 보고 있더래. 뭐 보세요? 했는데 그냥 자동재생이 된 거야 금닥터가. 다행히 내가 그때 안 들어갔지. 안 들어갔는데 만약에 내가 갔으면은 왜 됐을 거 아니야. 약간 그건 한번 당해보고 싶어. 이거 뭔지 알죠? 이거 패드로 마스크 쓰면 못 알아보죠. 마스크 쓰면 저 좀 잘생겼어요. 마스크 쓰면 나 좀 생김. 마스크 쓰면 보임? 원내 패드를 쓰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동의서 받을 때 패드를 써요. 근데 패드 유튜브로 들어가면 금닥터가 떠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동이 닮았어요. 학교 다닐 때 소아과 놀 때 소아과 어머님이 저한테 이승기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